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마지막 추징금인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됩니다. 전 씨 일가 땅을 관리하던 교보 자산 신탁이 땅값 추징에 반발해서 소송을 냈는데 지난달 30일 패소가 확정되면서입니다. 이로써 55억 원은 전 씨가 2021년 사망하면서 국가가 환수하는 사실상 마지막 돈이 됐습니다. 지금까지 1,282억 2천만 원을 환수했고 55억 원을 제외하면 아직도 867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. 검찰이 전두환 추징금 특별 환수팀을 만든 건 2013년. 눈에 보이는 재산은 검찰 손이 닿았습니다. 하지만 최근 JTBC가 다시 추적해보니 전 씨 일가는 1조 원대 부동산 사업을 몰래 해왔고 이를 밝혀내 환수해야 할 검찰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. 추적은 많이 했죠. 뭐 했는데 이제 꽉 뭐 잡히는 게 없어서. 해외 부동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국내 부동산 사업 같은 거는 부동산 사업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. 최소 몇백억은 되는 자산이 할아버지의 손주분들께 분명히 상속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당사자가 사망해도 추징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 3법은 국회에서 아직 방치되고 있습니다.